이렇게 정유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발표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쪼록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더 이런 장류 문화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의견을 저한테 주시고, 저야 여기에 있는 정책을 아마 모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나레이션을 하긴 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나, 그다음에 좋은 방법, 그다음에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 또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고민도 하고, 또 풀어낼 수 있으면 풀어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 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예를 들어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의 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식품의 생산액이 실제로 보게 되면 15년도에 5.3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년도에 오게 되면 6조 원 정도로 이제 늘어났죠. 이제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2.9%인데요. 약간 이게 좀 애매한 좀 부분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5.3조 원 정도 표시해서 그 16년, 17년 늘었고 18년까지 늘었습니다. 6.2조 원까지 갔는데 2019년도 딱 6조 원으로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19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예측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혼술이나 혼바, 그다음 혼자서 하는 그다음 외식 문화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 계신 분도 있고,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외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산업이 좀 침체된 것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20년도 자료가 좀 나와 보면 이 추세로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도 20년도에도 저 정도 6조 원 수준이고, 올해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 우리 장류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듯 확약적으로 볼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식품 생산액이 전체로 96조 원 정도 됩니다. 96조 원 중에서 전통식품 비중이 6.3%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1인 가구라든지 서구식 생활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산업적으로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좀 보게 되면요. 여기에 품목별로 보면 이제 김치가 28% 정도 되고요.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장류는 17% 정도로 이제 신동아 교수께서 말씀하시거든 한 1조 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류가 16%, 그 다음에 떡이나 두류가 이제 10%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식품 중에서 조금 우리 장류라고 하는 것이 김치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국내 장류 산업의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12년도에 우리가 1조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1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5년간 정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출하액과 생산액입니다. 출하액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1조 50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조 700억 정도로 하고 있죠. 사실상 평균적으로 15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보면 1조 400억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9,900억 갔다가 1조 7,700억 정도 갔다. 이렇게 그 사이에서 5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통 장류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 딱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도 또 말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시장, 장류의 소비시장 자체가 한계가 왔고, 그 다음에 포화가 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 내릴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생산액과 이제 출하량도 보게 되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고 많았을 때 71만 9천 톤이었지만 사실상 한 60만 톤, 61만 톤, 66만 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생산액은 별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한 천억 정도 줄었는데 이 실제적으로 2018년에 비해서 출하량이 좀 늘었거든요. 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출하량과 생산량은 비슷해졌는데 그다음에 액수는 늘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분석이 되겠죠. 첫 번째는 남았던 재고를 떨이를 했다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정도의 판단 정도 내려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하려면 좀 자료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류 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장류의 생산 비중은 이제 그 간장이 제일 많다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한 45.5%, 31만 2천 톤, 그 다음에 고추장이 20% 정도인 13만 4천 톤, 된장이 9만 3천 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19년도 장류 생산량이 실제로 68만 5천 톤인데 15년 비해서 4.4% 증가를 했습니다. 4.4%. 그렇죠. 여기서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기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간장은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인 뭐 혼합장이나 이제 청국장 이런 것들이 좀 늘었고요. 다만 고추장과 된장이 좀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15년하고 19년 비교니까요. 옆에 있는 이제 또 생산액도 보게 되면 간장은 출하량은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생산액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과 된장도 줄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분석은 조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게 결국에는 혼합장, 청국장, 뭐 메주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방향성 자체가 혼합장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혼합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지 않겠냐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소스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된장 간장 소스 말고도 분명하게 어떤 소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스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혼합장애에 대한 의미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간장, 고추장, 된장에 대한 혼합적인 의미로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그 양념류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발효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습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그 연계된 다리는 어떻게 구현될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의 부분에서 조금 발전하고 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걸 느끼실 겁니다. 국내에서의 시장이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죠. K라고 보죠. 하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공장식 장류와 그 다음에 전통 장류처럼 나눠져 있을 텐데 전통 장류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자기의 생활을 하고 영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장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공장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전통 장류로 하신 분들도 전통 장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실제로 시대 요구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소스들은 그 다음에 장류들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류 수출 동향을 좀 보면요. 최근 5년간 장류에 대한 수출이 사실상 한류와 그 다음에 한식의 간식 증가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19년도 수출량이 33만 7천 톤인데요. 그래서 이제 15년 대비해서 27.5% 증가했습니다. 여기 표에서는 안 나왔지만 20년도가 4만 6천 톤 정도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비하면 한 58% 정도 늘었고요. 수출 액도 보게 되면 2019년도 6천만 불을 좀 달성을 했는데 아마 20년도에는 크게 달성을 했습니다. 8,500만 정도로 지금 그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면 실제적으로 2015년도 비교해 보게 되면 한 95% 성장했던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많은 어떤 그 장류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 살 길은 아마 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회로 지금 나가시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더라고요. 이 표를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맞다. 이런 어떤 측면들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정통 장류의 발전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보게 되면
수출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증명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류의 좀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문제점하고 대응 방안인데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출, 장류에 대한 수출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냐.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하고 있던 그 장류의 수출들이 그 포션도 늘어난 뿐만 아니라 조그맣게 전통 장류를 하고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전통 장맛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죠. 어떤 장류의 공급 시장의 포화 상태,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의 감소 추세, 업체 간의 경쟁 심화.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조 원 정도 시장인데 실제적으로 2,400개 업체가 지금 그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 업체가 약 30억, 40억 정도 될 겁니다. 30억, 40억 되는데 진짜 한 개 업체가 30억, 40억 합니까? 아니죠. 그 정도 못 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장식 장류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전통 장류 하신 분들이 약간 더 어려운 처에 처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을 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수성에 대한 기능성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장류 같은 경우는 조금 당면한 문제가 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에 대한 품질 관련과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장식 장류, 좀, 뭐, 제가 좀 틀렸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공장식 장류에서는 이런 어떤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뭐, 아플라톡신이나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통 장류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신문 기사와 우리 내부적인 보고서를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든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나트륨이나 바이오제닉 아민이나 아플라톡신들이 이런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전통 장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어떻게 하면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정부의 산학연과 그다음에 업체가 협업을 해서 위해 요소에 대한 감소 등 이제 장류 모니터링, R&D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2017년부터 물론 뒤에도 나옵니다. 2017년부터 해서 이런 모니터링 조사를 했던 그다음에 종견에 보급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좀 나오긴 나오지만요. 체계적인 어떤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니터링 조사 정도에서 좀 더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통 장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냐, 전통 장류를 생산하신 분들이 그거를 적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시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들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전통 장류로서도 가치를 지키면서 실제적으로 국민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류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을 판단을 하고 대규모 R&D도 필요하다. 물론 농진청도 이제 R&D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농식품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 3년 정도의 어떤 그 장기적 프로젝트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 원료 사용과 그다음 품질 관리 등을 통해서 정통식품의 장류 제품 고급화를 추진한다. 그 다음 정규 활용 등을 통해서 장류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균열화로 장류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장식 장류와 전통 장류에 대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정통식품 분야의 제도는 여기 계신 분들 더욱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생산 장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정통식문화 개선 발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통식품 품질 인증을 이런 마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현황으로는 441개 업체에서 741개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술 품질 인증 같은 경우도 69개소에 148개소 8개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이 술.
그다음에 대한민국 식품 명인은 지금 8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91명이 원래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 11명 되신 분이 이제 작고를 하셔서 한 80명 정도가 지금 활동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거냐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류 제품의 어떤 품질 향상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장류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으로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어떤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품화를 지원하고 유통 소비를 촉진한다. 세 번째로는 정통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네 번째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터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의 품질 관리 측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장류 업체가 알기 쉽도록 어떤 만화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이런 어떤 소규모 햇삼 매뉴얼을 책자나 모바일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장류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교육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식품 어떤 품질 인증 제도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모니터링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통 및 공장 장류 제품에 대해서 식염과 미생물, 유해물질 등의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부터 하고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이제 24억 정도를 들여서 전국의 60개 업체와 240개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장류 제품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이 어떻게 해 나가야 실제적으로 전통 장류와 공장식 장류에 있어서의 어떤 포함된 이런 유해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선을 할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곧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품화 지원 및 유통 소비 촉진 부분입니다. 정균을 활용한 발효식품에 대한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균주를 장류 제조업체에서 맞춤형으로 보급하고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7년부터 좀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44개 조사 업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공정 기간이 단축됐고 제품이 균열하게 생산되는 등 어떤 아프라톡신의 위해 요소도 저감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효과적인 측면을 이제 내뒀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종균에 대한 문제가 약간 복잡하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균의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정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에 대한 양립을 어떻게 해줄 수 거냐에 대한 것들이 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잘 성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통식품 홍보 판촉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농대백과점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전통식품에 대한 홍보 판촉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 소비 촉진, 마음 이음 마켓 같은, 그 다음에 특별기획전, 식초대전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식품명의 체험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우수성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어떤 기능성 규명 사업이 올해도 2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CI 논문이라든지 학술 발표 등에 대해서도 우수성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류 청소나 정균 등에 대한 어떤 학술 자료라서 발간하고, 그 다음에 또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발효 미생물 산업화 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용한 종균에다 개발을 해서 이거를 발효식품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 모티브로 삼자라고 해서 지금 순창에 지금 지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체 발효되는 것과 그다음에 액상으로 하는 것들을 공급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맞춤형으로 종균의 소량 생산하고 반제품 보급하는 지원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스 산업화 사업 센터도 있습니다.
전통 장르 등을 기반으로 해서 소스 산업의 육성과 상품화 개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 물론 소스 산업화 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소스들이 실제적으로 그 원천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장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소스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과 셰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냐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마련한 어떤 자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